1번 다음 표를 완성하시오. 60분법, 50도, 210도, 뭐 호도법이 있나? 호도법? 4분의 3파이, 3분의 5파이. 이게 삼각비에서는, 중학교 때 어떤 삼각비에서는 60분법을 사용한다. 삼각비에서는. 근데 이게 이제 삼각함수로 들어가면은, 삼각함수 들어가면은 60분법 가지고 우리가 삼각함수를 쓰면은 되게 불편한 게 많아. 되게 많다. 좌표 평면에 그리는 것도 좀 그렇고 미분하는 것도 좀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게 많기 때문에 호도법을 써서 나타낸다. 호도법. 호도법. 자, 그럼 요걸 써서 나타내면 이제 삼각함수를 훨씬 쉽게 쓸수 있다 이거지. 그럼 이제 기존에 우리가 60분법 쓰던 거를 호도법으로 바꿔서 쓴다 이거죠. 그 어떻게 바꿔주냐? 그 관계는 요거지. 1도는 180분의 파이. 요 관계가 있어. 요게 이제 라디안. 아, 1라디안.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라디안이랑 1라디안. 1라디안은 180도 나누기 파이거든. 180도 나누기 파이.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 풀 때는 이제 요거는 별로 이제 중요하지 않고 문제를 풀 때는 요게 중요하지. 1도는 180분의 파이. 그럼 뭐 그래서 50도를 호도법으로 어떻게 되냐? 180분의 파이에다가 곱하기 50을 하면 된다. 50. 그러면 이제 이 호도법으로 고치게 나오지. 그러면 약분 딱 되고. 그 뭐야? 18분의 5네. 그래서 18분의 5파이 이렇게 쓰면 되지. 18분의 5파이. 그러면 이제 호도법을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나타내는 건 쉬워. 어떻게 쉽냐? 요 파이 대신에 180도를 집어넣으면 돼. 파이 대신에. 그러니까 그럼 여기 그러면 4분의 3 곱하기 180. 약분하면은 45지. 그래서 몇 도가 되냐? 135도. 135도.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호도법을 60분법 고치는 거는 되게 쉽다. 간단해. 자, 그러면 다시 이제 60분법 210도를 호도법으로 고치면은 똑같지. 아까 했던 거. 그러니까 180분의 파이 곱하기 210을 하면 된다. 210. 210. 그러니까 요거를 알고 있어야 돼, 요거. 요거. 그럼 약분 딱 약분 짠짠 되고 그럼 3으로도 약분되지. 3으로 약분하면 6분의 7파이. 그다음에 6분의 7파이. 7파이고. 그다음에 호도법을 60분법으로 고치는 거는 파이 대신에 180을 넣으면 된다. 180. 그럼 180을 곱하면은 약분하면은 60. 그래서 300도. 300도. 아, 2번. 2번, 반지름의 길이가 3cm이고, 호의 길이가 2cm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와 넓이를 구하시오. 이거는 좀 공식을 좀 암기를 해야겠지. 먼저 이제 호의 길이를 이제 구하는 공식.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 L은 R세타. R세타. 그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이라고.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 그 부채꼴의 호의 길이. 그 다음 이제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은 두 개가 있다. 그래서 2분의 1 RL. 그러니까 반지름 곱하기 호.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지. 2분의 1 R제곱 세타. 그러니까 반지름 제곱에다가 중심각 곱한다. 중심각. 요 공식은 암기. 이런 공식도 암기 안 하고 시험 잘 보려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여기에서 호의 길이가 2가 나왔다고 했고, 반지름이 나왔으니까, 그럼 중심각 나오겠네. 그럼 호의 길이가 2니까, 이제 문제를 풀면은, 호의 길이가 2니까, 2는 반지름이 3이고, 중심각 세타. 아, 그러면 중심각 나왔네. 중심각은 얼마야? 3분의 2. 그래서 중심각의 크기는 3분의 2다. 중심각의 크기는 3분의 2. 그 다음 넓이. 그럼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자, 넓이는 그럼 집어넣으면 되겠지? 넓이. 그러면 이제 그 반지름의 길이랑 호가 나왔으니까 요 공식에다 넣으면 되겠다. 요 공식에다. 그래서 2분의 1 반지름
곱하기 호. 다음에 약분하면, 약분 되지? 약분하면 얼마? 3. 3. 그러니까, 부채꼴 넓이. 부채꼴, 이거 단위 있네. 이거 조심해야겠다. 부채꼴 넓이.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는 3제곱센치. 3제곱센치. 이 중심가에 크기에다가는 단위 쓰면 안 돼. 여기 단위 없어요, 여기서는. 단위 없으니까 이대로 쓰고. 3번. 3번. 원점 O와 점 P, 5,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 아,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보면은, 자, 천천히. 자, 원점 O와 점 P, 5, 마이너스 12. 자, 그 문제 원점 O는 여기지? 원점 O. 그러니까 5, 마이너스 12. 그럼 여기 이제, 여기가 5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12. 여기까지 P가 된다. P. 5, 마이너스 12. 찍고. 자, 이거를 지난 동경 OP. 그니까 요두 점을 지나는 동경이라고. 그러면 동경은 우리가 반직선으로 나타내. 반직선. 아, 이거 반직선이. 다시. 동경은 반직선으로 나타낸다. 반직선. 요게 동경이야. 요게 이제 동경 OP가 돼. 동경 OP. 자, 그랬을 때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 그럼 여기서 그럼 세타는 뭐냐? 세타는 여기 X축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세타야. 그러니까 여기 세타야, 세타. 이게 세타라고. 세타가 뭔지 알아야겠지? 그랬을 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구하냐? 우리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구하려면은 직각삼각형을 그려야 돼. 그럼 어떻게 그리냐면은 요 P에서 X축에다가 수선을 긋는다고. X축에다가 수선. 그다음에 원점을 연결해. 원점.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나오지. 요 직각삼각형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하는 거야. 사인, 코사인, 탄젠트. 요 직각삼각형에서.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겠지? 요 직각삼각형에서. 그러면은, 자, 직각삼각형에 그러면 이제 요 세변의 길이를 이제 우리가 찾아야겠지. 일단, 근데 이거는 삼각 B가 아니라 삼각 함수야. 그 무슨 말이냐?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있어, 마이너스가. 그러면 5, 마이너스 10이니까 여기는 5가 돼. 5. 그다음 여기는 12 아니면, 아니, 마이너스 12로 쓰는 거야. 이게 중요해. 이게 삼각 B와 삼각 함수의 차이야. 여기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말까.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라고,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를 하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마이너스 12라고 쓰는 거야. 길이가 마이너스 10이라는 게 아니라. 야매지, 야매. 그 빗변은 길이야. 빗변은. 그럼 13이네. 피타고라스 정리. 이거 빗변은 언제나 이제 플러스 나온다고. 그러니까 요걸 조심해야 돼, 요거. 요거를 조심해야 돼. 여기다가는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2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2라고 쓰는 거야. 그렇게 놓으면은 이 직각삼각형에서 X축에 포함되는 변이 밑변이야. 밑변. 그 다음 여기가 높이가 돼. Y축에 관련. 그럼 여기가 밑변이야. 밑변. 이렇게 돼. 자, 그러면은 사인 세타는 어떻게 오냐? 사인은 밑변분의 높이지?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라고. 그 뭐가 되냐? 마이너스 13분의 12가 돼. 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이지? 빗변분의 밑변. 13분의 5. 13분의 5다.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지? 밑변분의 높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5분의 12가 된다. 마이너스 5분의 12.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아, 이거 중요하다, 이거. 이걸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왜 사인하고 막 어떤 거 보면 막 사인이 마이너스가 나오고 왜,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 4번. 4번.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다음 방정식과 부등식을 푸시오. 단 x는 0보다 커 놨고 2파이보다 작다. 가를 보면 코사인 x는
2분의 루트 2. 그럼 이거 삼각함수 그래프를 그려야겠네? 그럼 이제 이거를 그려야 되는데, 그럼 이제 학생들 그리는 연습을 좀 해야 돼. X축, Y축. 그래서, 일단 이제 파이를 약, 한 3으로 놓고 푸는 거야, 파이를. 파이가 약 3.14잖아. 3.14, 3으로 놓고. 3으로 놓고. 그래서, 여기 3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파이를 잡는 거고, 그다음에 6에다가 2파이 잡는 거고, 2파이. 그러면 이제 1.5는 약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2분의 3파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 코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가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1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곡선을 그려. 곡선 쭉 내려오고, 그 다음에, 그니까 요점을 지나지, 요점. 그다음에 아이고 점을 찍어서 해야겠다.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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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점 이렇게 지나가지. 그래서 그래프 그린 연습을 좀 해야 된다. 그래프 이제 요렇게, 그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연습해야 돼. 이렇게 이게 이제 코사인 그래프. 코사인 대충 일단 시험 볼때 이렇게 그려. 이렇게. 그다음에 요게 이제 코사인 x인데. y는 코사인 x. 이게 뭐가 돼? 2분의 루트 2. 그러면 2분의 루트 2는 약 1.4잖아. 그러면은 2분의 루트 약 0.7. 0.7이니까 약 0.7.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은 여기가 이제 2분의 루트 2가 되겠지. 2분의 루트 2. 그러면은 그래프를 쫙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그럼 몇 점? 그럼 2점이면 2점. 2점. 그러면은 이 지금 방정식이지. 방식을 풀려면은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x의 값을 구해야 돼. x의 값. x는 어디? 여기 구하는 거, 여기. 요점에 좌표 구하는 거지. 두 개. 요점에 좌표. 그럼 이런 거풀 때는 언제나 일사분면에 있는 점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칭을 이용해서 풀면 돼. 자, 그러면은 요점의 좌표를 구한다. 요점의 좌표. 요점의 좌표. 즉, 뭐야. 코사인 x가 2분의 루트 2일 때 x는 뭐야? 이거는 특수각이잖아. 특수각. 이거는 4분의 파이지. 45도. 자, 여기서부터는 삼각함수야. 호두법 써야 돼. 그래서 x는 4분의 파이라고. 45도일 때. 그러니까 얘가 4분의 파이라고.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그러면 요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냐? 요점의 좌표는 얘랑 얘가 대칭이겠지. 그치? 대칭이. 그래서 요점의 좌표는 뭐가 되냐면은, 그러니까 이거지.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다고. 그치. 같겠지. 그니까 요점의 좌표는 2파이 빼기 4분의 파이를 하면 돼. 그 뭐가 되냐. 4분의 7파이. 4분의 7파이. 그래서 답이 그래서 두개 나온 거. 4분의 파이 또는 4분의 7파이. 그래서 이거 그래프를 좀 연습해야 돼.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아이고, x는까지 써야겠다, 확실하게. 그래서 x는 4분의 파이 또는 x는 4분의 7파이. 그래프 그린 연습을 좀 해야 된다. 가로 2번. 가로 2번. 탄젠트 x는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보다 작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탄젠트 그래프를 좀 그리는 연습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파이를 찍어줘요, 파이. 자, 파이는 이제 우리가 파이는 이제 우리가 약 3으로 놓고 찍는다고 했어요, 약. 파이, 그 여기가 이제 파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6이 잘렸네, 6. 자, 그래서 3이 파이 쓰고, 6에다가 2파이 쓰고, 그 다음에 1.5가 이제 2분의 파이. 여기가 이제 2분의 3파이. 2분의 3파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자, 근데 이제 탄젠트는 중요한 게 뭐다? 점근선이 있다, 점근선. 점근선은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요게 이제, 그래서 그 분자가 홀수인 데가 점근선이다, 점근선. 그러니까 점근선은 우리가 이 점선으로 나타내, 점선. 이런 식으로. 탄젠트는 점근선 나온다는 게 중요하지, 점근선.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나타내면은 이 탄젠트는 4분의 파이에서
1을 지나. 1.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가 1이니까 1. 여기는 마이너스 1. 요점을 지나지, 요점. 아, 참, 이쪽이지, 참.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이런 식. 이렇게 간다. 근데 이제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쪽은 그리면 안 되는 거지. 0보다 작은 쪽. 그러니까 이쪽을 지우는 거지, 이쪽은. 이쪽 그리는 게 이렇게 하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그리냐? 여기도 마찬가지. 요거 여기 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서 이제 1을 지나는 점 여기 그다음에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점 여기 요두 개는 우리가 찍어주자고 요런 식으로 여기도 요점을 지나겠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요쪽은 안 그려도 되겠지? 28보다 작으니까. 그러니까 탄젠트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분의 4, 그러니까 루트 3분의 약 1.7 아니냐, 1.7. 그러니까 약 뭐가 되냐면은, 약 마이너스 0.5 정도? 그치? 마이너스 0.5.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0.5니까, 약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을, 쭉 그리면은 이렇게 가 이렇게 야 지금 두 점에서 만나네 두 점에서 만나네 그치 그러니까 요두 점을 좌표를 구하는 두점아 좌표가 아니라 부등식이 작아 이거 작으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부분은 여기에 여기 그럼 우리는 어디 좌표 요 점에 좌표 구해야 돼요 요 점에 좌표 X 좌표 여길 구해야 된다고 여기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은, 뭐,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나는 이렇게 구해. 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그러니까 내가 이제 늘 그치. 일사분면에서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해서 푸는 게좀 편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구하냐면은, 플러스 3분의 루트 3일 때를 구해서 푸는 게좀 편해. 이걸 구한 다음에 이제 어떤 그 규칙을 가지고. 그래서, 탄젠트 X가 3분의 루트 3일 때 얼마냐? 얼마냐면은, 뭐가 되냐, 이거. 루트 3분의 1이니까,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라고. 3분의 루트 3일 때. 근데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건 요게 아니라, 그럼 여긴 왜 구합니까? 대칭이거든, 대칭. 요길이랑 6분의 파이. 아니, 좀더 잘. 그러니까 여기가 6분의 파이인데, 3분의 루트 3일 때는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 그러면은, 이 길이가 같을 거 아니야. 그치? 주기 함수니까. 같을 거 아니야, 이게. 6분의 8. 그러니까,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되냐? 여기는, 파이 빼기 6분의 8을 하면 된다고. 파이 빼기 6분의 8. 여기는. 2파이 빼기 6분의 파이를 하면 나오겠네. 그러니까 여기 뭐가 되냐면은 6분의 5파이가 되는 거고 여기는 6분의 11파이가 되는 거야. 6분의 5파이, 6분의 11파이.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요 범위니까 뭐가 되냐? x는 조심해야 돼. 2분의 파이가 들어가면 안 돼. 2분의 파이보다 크고, 아, 쟤 등호 들어가나, 이거? 아, 등호 안 들어가네? 2분의 파이보다 크고, 6분의 5파이보다 작다. 또 여기는 2분의 3파이보다 크고, 6분의 11파이보다 작다. 이게 답이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이해를 해야겠지? 그래프를. 다음 문제.